네, 선생님이 주인공이세요. 어, 나 이승기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수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쩜 다리 길이가 한 바가지야. 아니, 진짜 키가 크시다. 진짜 쑥쑥 자라고 있네요. 아, 형님이랑, 어. 아, 이 얘기 되나? 아, 그럼. 97년생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아, 형님이 또 그 67년생이시고. 아. 저희 어머니가 예. 67년생. 어머, 세상에라! 어머! 어머, 남윤수 형님,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뭐 하시? 자취 새내기. 약간 좀 친구가 좀 낮은 느낌인데 아닌가? 내가 드레스만 깔아. 아, 그러네. 복증의 복증. 복증의 복증. 아. 2층이네. 친구가 낮은 네. 복증. 네네, 아, 복증이구나. 안녕하세요. 자취 9개월차 25살 배우 남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귀여워. 제가 첫 독립한 집입니다. 이 집 보자마자 마음에 드는데요? 하고 일주일 뒤에 바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월세입니다. 이게 국민 사이즈 약간 그 오피스텔 복층 맞아. 아니 20대 때 진짜 많이 살았어요. 아, 로망이 있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모아가지고 생긴 인테리어입니다. 오~ 오~ 아, 나도 20대 때 복층에 낭만이 있어. 맞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거나 완전 피곤해도 가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야, 깔끔하다. 오, 야, 다리 기니까 천장에 닿네. 길다. 아이고. 와예 어우 아, 근데 진짜로. 아, 무서워. 어, 아, 그냥 가네? 어우, 냉장고도 깔끔하네. 맥주?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야. 저 제품 거쳐가기 전에는 원래는 콜라였어요? 저 이제 사이다. 아, 그럼. 근데 이제 그거 먹느니, 그거 먹느니 저게 100배나. 그렇지. 노르걸 속에 있었어가지고. 노르걸 속? 만지는 건가? 그 단, 탄. 그거 원래 좀 약간. 아, 그래요? 노르걸 속에 약간 어른들 걸리지 않나, 그게? 아니, 물 잘 안 먹고 나는 걸려. 네, 물 안 먹어. 아, 물 안 먹으면? 네. 조금 많은 게 많네. 네. 집에 의사 선생님 계신가 봐. 어머니 수건 의사. 아. 그래? 네. 진짜? 아버지는 뭐 하시노? 아니 몰랐네. 아버지는 금융인. 이거 엘리트 집안이네. 잡지식이 그냥.